네, 빙어 덕이. 덕이 언니도 있거든요. 뭐 예전에는 캔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캔을 주로 썼어요. 지금도 당연히 캔이 나와요. 근데 또 새로운 구더기. 요즘 막 상품화가 똑같은 구더기 씨알이라도 달라요.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. 네, 이 구더기 막 이거 막 그 저 강원도 산 속에서 만들어진 구더기거든요. 굉장히 또 끝장나 인기 대박이야. 아마 이거 양이 조금 더 다른 구더기보다 양이 좀 더 많더라고요. 제가 봤는데 10알, 20알, 한 10마리 정도 더 있어. 그게 어디예요? 10마리면 하루 종일 낚시할 수 있는데. 하여튼 구더기 양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, 비슷할까, 뭐 그래요. 뭐 그렇다고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. 그냥 뭐 서너 마리 더 많은 구더기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얼음 곤쟁이와 어부는 섞어서 쓰는 거 필수고요. 또 하나, 또 텐트를 칠 때 필요한 줄, 텐트바, 텐트를 치고 나면 바람이 날지 않도록 하는 이 줄도 입고 되었습니다. 구더기 충점, 이 구더기 짱!